치솟는 물가에도 이번 설 연휴 오랜만에 모여 앉을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렵게 지갑을 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이 틈을 타서 원산지를 소격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2주 동안 벌써 300건 넘게 적발이 됐는데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. 손은민 기자입니다. 전통시장 안에 있는 한 정육점. 양념된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는데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습니다. 여기도 표시도 없고 밖에도 표시도 없으면 소비자가 하는 줄 알죠. 눈에 띄지 않게 원산지를 숨겨 적어놓은 곳도 있습니다.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이 팔리는 한돈과 한우에서 특히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. 아는 사람은 한눈에 알아보는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떡하니 표시해 팔고 근이라는 간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. 수입산은 외국산 쌀로 만든 가래떡이 포장지만 갈아 우리 쌀떡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. 미국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시중보다 많이 싸거든요. 가공용으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명절 미치니까 이제 소비가 많으니까 하고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원산지를 위반해서. 어디서 수확했는지 알 수 없는 사과를 유명한 청송 사과로 속이고 외국산 곶감과 나물을 국산이라고 적어 값을 더 받습니다. 명절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 2주간 32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. 원산지를 거짓 표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외국산을 쌀을 소비를 하면서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직전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